그래서 어순구조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수화물이 이제 형용사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damaged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수화물이 파손되었어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얘기들을 형용사의 형태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가방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요걸 가장 많이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요, my bag 혹은 my luggage 혹은 my baggage 하고 나서는 is damaged.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은 문장 끝이에요. 어떻게 된다? 그쵸. My bag is damaged. 파손됐어요. 딱 요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은 공항 직원이 알아서 절차를 밟아 줄 겁니다. 자, my baggage is damaged.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My baggage is damaged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가방이 찌그러졌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 볼까요? 찌그러지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요것도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찌그러지는 거는요, dented 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my luggage 혹은 my baggage 하고 나서는 is dented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찌그러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운전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가 가다가 보면은 덴트, 뭐 찌그러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덴트가 바로 여기 있는 그 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상태는 바로 덴트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